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는데 실장의 생각도 똑같습니까? 네,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그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,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,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왜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후보로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까?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? 네, 그것은 뭐 일단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. 예, 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것을 여론조사에서 그 이행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.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제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.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? 뭐 그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정치적 중립 자체가 당적을 가짐으로써 이미 훼손된 법무부 장관이 자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로 보거든요.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최소한 당적은 탈당을 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격하라고 인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? 저는 뭐 당적 보유가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예.